윤일레예요. 오늘은 제가 핀란드에서 일하는 환경이랑 또 제 디자인으로서 약간 워라벨?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말하기에 앞서서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경험에서 나온 의견이니까 모두가 다 같은 건 아니라는 거를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북유럽 하면은 되게 막 다 좋고 한국보다 다 좋을 것 같고 그런 이미지가 있는 건 사실이죠. 저도 그랬고 저도 약간 해외 취업이라던가 아니면 외국에서 일하면은 외국 환경은 다 좋을 것 같고 막 다 환상에 젖어 있었는데 어느 정도는 사실이고 어느 정도는 좀 달라요. 그거에 대해 얘기를 할 건데요. 우선 크게 좋은 점이랑 제가 생각했던 거랑은 다른 점이나 좀 특이한 점에 대해서 두 가지로 크게 분류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우선 제가 다니는 회사는 디지털 에이전시예요. 막 크게 몇천 명 다니는 대기업도 아니고 약간 소규모의 회사인데 거기서 디자이너로 일을 하고 있고 이제 일한 지는 한 2년 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좋은 점부터 얘기를 해보자면은 우선 정말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회사 분위기가 자유로워요. 되게 자유로워요. 예를 뭐를 들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우선 출퇴근 시간이 이것도 회사마다 분명히 다른 점이 있겠지만 저희 회사는 출퇴근 시간이 유동적이에요. 한국에도 요즘은 이런 걸 시스템을 차용하는 회사들이 되게 많은데 출근 시간이나 퇴근 시간에 관여하지 않고 하루에 일하는 시간만 정해서 그 시간만 지키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핀란드는 핀란드는 7시간 근무고 플러스 거기에 쉬는 시간이 30분 더해져서 대략 7시간 반이나 아니면 점심시간 포함해 8시간이거나 이런 식으로 시스템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1시간 적게 일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9시부터 아침 9시에서 오후 5시까지 근무가 그냥 약간 되게 일반적이거나 그렇고 아니면 8시부터 4시 이렇게 근무를 하고요. 근데 저는 어쩔 때는 되게 늦게 점심시간에 출근해서 뭐 집에 늦게 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아침에 되게 일찍 나가서 일찍 퇴근한 날도 있고 되게 그래요. 그냥 그날 상황에 따라서 또 뭐 그날 아침에 미팅이 있으면 빨리 가야 되고 뭐 이런 그냥 저의 페이스대로 일을 하면 되니까 그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 하루에 제가 계획한 일만큼 하고 일하는 시간을 채우면은 문제가 없어요. 그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막 출퇴근 시간에 스트레스도 없고 그리고 저녁에 삶이 있다. 보통 한국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말하길 퇴근하고 나면 막 벌써 저녁 7시, 8시 이렇고 뭐 청소하고 집안일 이런 거 하다 보면은 저녁에 내 삶이 없고 취미할 시간이 없고 이렇다고들 하시잖아요. 근데 네, 확실히 1시간 덜 일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뭔가 개인적으로는 저녁에 삶이 아주 많습니다. 핀란드가 되게 인구가 그렇게 많지도 않아서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유흥문화도 별로 없고 뭐 북유럽이 다들 그렇죠? 그래서 퇴근하고 막 밖에서 할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냥 다 집에 돌아와서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편이고 또 제가 워낙 집순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상관이 없어요. 저에겐 좋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점은 일하는 데 있어서 되게 다들 동등하고 또 뭔가 영어를 써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존댓말이 일단 없다 보니까 다 뭔가 친구 같은 느낌이고 제 상사도 상사 같지 않고 이름으로 부르다 보니까 더 뭔가 평등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을 하는 시스템도 뭔가 같이 팀워크를 하는 느낌이지 막 내가 누구를 위해서 보고를 해야 된다거나 누구를 그 갑과 을 막 이런 관계처럼 느껴지지 않고 뭐 예를 들어 팀 안에서도 누가 프로젝트 매니저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생각했을 때도 그냥 같이 말 그대로 대학교 때 조별과제 할 때 팀워크 하는 느낌? 다 각자 맡은 역할이 있고 그거를 이렇게 하면 일을 하면 충실하게 하면 되니까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수평 관계이기 때문에 제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좀 적어요. 막 제 주위 친구들을 회사 다니는 거나 들어보면은 되게 그 회사 내에서의 인간관계의 스트레스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사내 정치라든지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근데 저는 그런 게 없어요. 네.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없고, 뭐 핀란드에서 지금 일하는 게 저의 첫 직장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일하는 거랑 완벽하게 비교를 하지는 못해요. 제가 했던 건 그냥 알바 정도라서, 한국에서 일했던 거는 그냥 회사 문화 자체가 되게 그렇게 막 너무 사생활 같은 걸 알려고 하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그거를 예의를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공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느낌이라서 뭔가 우리나라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다들 술자리 막 가지면서 막 같이 진짜 막 친해지려고 하고 카톡도 막 많이 개인적인 질문도 많이 하고 사생활 남자친구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거 뭐 가족관계 거의 다 뭐 알거나 물어보거나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일단 그런 거는 좀 별로 없어요. 물론 뭐 남자친구 뭐 있는지 없는지는 대략 다 알고 있고 뭐 주말에 뭐 했냐 뭐 인사치레로 물어보거나 아니면 좀 친해진다 경우 친해지면은 같이 친해지는 거지만 그게 이렇게 만연하게 이렇게 문화처럼 퍼져가지고 당연하게 엮여지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좋은 점이 저희 회사는 강아지를 데려와도 되거든요. 그게 뭐 누가 강아지를 데려오지 말라는 것도 없고 강아지를 데려오세요 라는 것도 없고 그냥 강아지를 데려오는 게 좀 자연스러운 분위기예요. 회사 CEO도 강아지를 기르고 있고 강아지를 가끔 데려오고요. 근데 막 항상 365일 강아지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무슨 불가피한 사정이 생겼을 때 강아지가 너무 오랫동안 혼자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럴 경우에 데려오는데 저는 정말 좋습니다. 제가 강아지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제발 제 회사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들이 강아지를 매일매일 데려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또 강아지는 혼자 있는 연습도 해야 되니까 또 그렇진 않은 매일매일 데려오진 않는데 회사 복지라고 해야 될까요? 복지? 대기업이 아니라서 막 무슨 자녀의 대학 보내고 등록금 이런 건 없는데 작게나마 저희 회사 건물에 같이 있는 헬스장이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계약을 뭐 했는지 모르겠는데 회사에서 헬스장 비용을 좀 내줘요. 그래서 되게 적은 비용으로 헬스장을 다닐 수 있고 또 핸드폰 이건 또 약간 되게 흔한 것 같은데 핀란드에서는 핸드폰을 따로 일할 때 쓰는 핸드폰을 따로 주거나 아니면은 통신 비용을 지원해 준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핸드폰 요금은 제가 내지 않고 회사에서 내고 있고요. 그 데스크탑이 없어요. 회사에 다 노트북을 쓰는데 그게 재택근무하는 사람도 많고 해서 다 이렇게 편하게 들고 다니라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노트북을 지원을 해줬는데 이게 사실 회사 건지 제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냥 제 거인 것 같아요. 네. 일할 때도 쓰고 개인용으로도 쓰고 집에서도 쓰고 회사에 두기도 하고 이런답니다. 지금 생각나는 핀란드에서 일하는 환경에 대해서 좋은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얘기할 거는 이제 제가 생각했던 거랑 다른 점 좀 특이한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핀란드에 취업하기 전에 가장 환상을 가지고 있었던 거 외국에서 일하는 거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었던 게 바로 아, 막 월급도 막 두 배, 세 배 엄청 많을 것 같고 근데 그건 아니에요. 슬프지만 현실은 현실입니다. 어딜 가나 다 똑같습니다. 물론 제가 듣기로는 뭐 노르웨이나 아니면 뭐 미국이나 뭐 연봉 1억이고 막 스위스나 뭐 듣기는 그렇게 들었어요.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핀란드는 아니에요. 월급 두 배, 뭐 세 배 엄청 우리나라에 비해서 엄청 몇 배로 높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평범해요. 똑같아요.
물론 모든 사람이 연봉을 알지는 못하니까요. 딱 잘라서 말은 못하겠지만 대체로 보면은 지역마다 좀 다른데 헬싱키 수도 같은 경우는 약간 우리나라 서울에서 받는 월급이랑 지방에서 받는 월급이 약간 다르다시피 헬싱키에서는 좀 더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다른 지역보다. 왜냐면 집값 이런 것도 있으니까. 대기업과 소기업의 월급 격차가 우리나라처럼 크지 않은 점? 그게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달랐던 점은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저녁에 삶이 있다. 이게 되게 좋게 들릴 수도 있지만 다르게 보면은 저녁에 뭐 저는 집순이랑 상관이 없지만 그러니까 외향적인 사람들은 핀란드는 안 좋을 수 있어요. 왜냐면 되게 할 게 없기 때문에 뭐 노래방 뭐 이런 거 있긴 있는데 우리나라처럼 시장이 이렇게 막 활발하고 막 사람들이 다 새벽까지 나다니고 이런 게 아니라서 저녁 8시만 돼도 거리에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제가 진짜 놀랬던 거는 제가 헬싱키에 처음 도착을 했는데 그때가 주말이었나? 토요일 저녁인가? 금요일 저녁인가? 우리나라로 치면 진짜 핫할 때였거든요? 근데 거리에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게 진짜 헬싱키 중심가였는데도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물론 뭐 나이트 이런 데 줄 서 있거나 좀 그러겠지만 그게 전부고 진짜 무슨 다 어디 갔지? 사람을 찾으려도 보이지 않는 진짜 우리나라 강남 이런 데 생각해보면 상상할 수가 없죠. 강남 거리 이런 데는 365 진짜 사람이 얼마나 포도로 빽빽 엄청 많아요. 네, 그만큼 조용하고 그렇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재밌게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회사에서 얘기를 할 때 뭐 업무 전달하거나 대화를 할 때 거의 슬랙으로 많이 해요. 슬랙이 사내 메신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한국에서는 약간 드라마에서도 그렇고 영화에서도 그렇고 약간 비춰지는 제가 생각하는 그런 게 환경이 다 무슨 뭐 지연씨 이거 했어요? 지연씨 제가 보낸 이메일 확인했어요? 약간 이렇게 칸 너머로 회사 안에서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아니요 저 오늘 9시에 미팅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근데 제 회사는 달랐어요. 이것도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저희 회사는 그래요. 다른 회사는 몰라요. 다 그렇게 메신저로 업무를 지시하고 전달하고 또 이렇게 대화를 나눕니다. 이게 약간 되게 처음에 되게 어색했던 게 바로 옆에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건너 이렇게 있는데도 저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건드려가지고. 근데 그거를 약간 지금 내가 그 사람이 지금 당장 무엇에 집중하고 있을 수 있으니까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메신저를 하면은 그 사람이 나중에 시간이 돼도 읽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의 개인 시간을 되게 존중해주고 그 영역을. 근데 그게 처음엔 좀 어색했어요. 바로 이렇게 앞에 있는데도 메신저로 말을 걸어야 되니까. 근데 2년이 지난 지금은 자연스럽고 그게 편하답니다. 저도 만약에 일을 열심히 무언가에 집중을 딱 하고 있는데 누가 와서 딱 건드리면 집중이 확 깨지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일하던 대로 페이스도 이렇게 집중이 확 깨지면은 힘들잖아요. 좀 그래서 지금은 되게 그게 좋아요. 그렇게 하는 게. 그래서 뭐 누가 이거 좀 해줄 수 있어? 라고 메시지를 보내오면은 내가 나중에 시간 될 때 읽고 답하고 할 수 있으니까 제가 일하는 페이스를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건 좋은 것 같아요. 한국에서 뭔가 이렇게 일을 하다고 보면은 약간 어떤 날은 일이 없고 어떤 날 일이 많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일이 없는 날은 좀 약간 월급 루팡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농땡이 부리고 이런 게 좀 있잖아요. 있을 수도 있지만. 근데 저희 회사에서는 그게 약간 어려워요. 왜냐면 출퇴근 시간이 없는 만큼 저희는 타이머를 통해서 자기가 무슨 일 했는지 기록을 하거든요. 세세하게 다.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오늘 무슨 일을 했는지 매일매일 기록을 해야 돼요. 몇 시간 동안 무슨 일을 했는지. 근데 만약 일을 안 했어. 그럼 기록할 게 없잖아요. 그럼 안 되는. 그럼 좀 안 되죠. 그래서 그렇게 엉땡이를 못 부려요. 마지막으로 언어의 간격. 약간
그래도 핀란드 회사인데 다 영어로 말을 하긴 하거든요. 근데 고객들도 클라이언트도 다 핀란드 사람이고 하니까 아무래도 핀란드어를 하는 게 좋긴 좋아요. 근데 다들 영어를 또 잘 하니까 영어로 문제없게 소통을 하고 있기는 한데도 저라도 그럴 것 같은데 쉬는 시간이나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모여서 수다 떨 때 있잖아요. 그때 다들 그냥 제가 없을 때는 다 핀란드어를 쓰고 또 제가 있으면 영어를 써요. 근데 그게 물론 저를 배려해주는 건 좋지만은 좀 배려해주는 건 되게 고마운데 제가 없을 때는 핀란드어를 막 쓰니까 이게 핀란드어가 더 편한데 저 때문에 일부러 영어를 쓰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부담을 주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심리적으로 제가 혼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빨리 핀란드어를 유창하게 사람들이랑 막 아주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정도로 빨리 늘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공부를 해야 느는데 말이죠. 하하하하하. 저도 막 사람들이 쉬는 시간에 수다 떨면서 핀란드어로 재밌는 얘기 하거나 하면은 알아듣고 같이 웃고 싶은데 이게 또 한국말로 농담할 때랑 영어로 농담할 때랑 완전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들에게도 저희 동료들한테도 똑같은 거예요. 이게 어떤 거는 번역이 불가능한 것도 있고 하니까 그게 똑같이 100%를 느낄 수 없다는 거 그게 약간 안타까워요. 혹시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다음 영상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의 영상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기대해주세요. 그럼 잊지 마시고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릴게요. 안녕.